지구 리셋설은 진리라니까 여러분들. 진짜야. 진짜 장난 아닌 게 아니야. 아까 그 채널 나 진짜 그 구독해 놓은 지꽤 됐어. 팩트야, 팩트. 진짜로. 예. 네. 아니, 왜 이렇게 방에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지? 아, 이번 안 되나 보다. 다른 번 가자. 한두 군데 더 갔다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살짝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그 코트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네. 그왜 헤어지셨어요? 아, 예의 없는 새끼. 그런 거 하지 말지. 왜 네, 저러지? 바로 얼굴 안 강조했어요. 왜 물어봐요, 그런 거. 보인다고. 아니 근데 뭐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헤어질 수 있는 거긴 한 너무 뜬금없이 저런 걸 음흉하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사람이 못됐네. 그냥 어떻게든 시비 들어오자마자 한번 걸어보려고. 그런 거죠. 어떻게든 자기한테 포커싱 한게 받게끔. 병신 새끼도 아니고. 세상에 죽겠어요. 이 시간대에 확실히 약간 뇌 고장난 애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다 전두엽이 망가져서 일어난 일이죠. 예. 자극적인 것만 찾고 뇌 도파민에 미쳐가지고 예, 그렇게 된 반복된 거죠. 자유행위죠. 그렇습니다. 예, 1차원적인 쾌락 중독자 병신 새끼들이 폭탄 많이 하는 거죠. 예. 아니, 방에 근데 죄송한데 여성분 없나요? 예, 연희님 계시거든요. 아, 연희님? 네. 많이 부끄러움이 졸리신 것 많으셔가지고. 같은데? 네?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좀 아니, 안 졸려요. 10시간째 토크 나오고 계신데요. 예, 뭐라고요? 10시간째 토크 오늘 하고 계신데요. 와. 오늘 하루를 다 쓰고 계시거든요. 자, 연희님, 정신 좀 차리시고! 아우, 재미없어, 씨. 뭐야? 그분 무슨 또, 저 새끼는. 이 새끼들 따라오나요, 지금? 저 새끼는 진짜 어딜 가든 있는 그런 병신 새끼. 정신 놓아 이 새끼. 좀 하지 마세요. 여리님 따라다니는 백형님 거 아줌마가 안 오나? 쳐주세요. 바로 나가는 거 봐, 병신년. 방장님. 네네네. 그 방을 잠그는 게 어떨까요? 코트님의 그림 단들이 막 몰려오고 있거든요. 방을 잠그는 거 아닌 걸 선물. 잔당들. 너 나가세요, 이마. 아, 최홍만이 왜 들어왔어, 이 병. 존나 웅얼거리네. 또 누가 따라 들어왔지? 다 내보냈네. 아, 이거 어떻게 들었지? 다른 방 가자. 연애 좋은 방. 안녕하세요? 네네, 방. 네,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그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그 연애를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네. 적겠죠? 예. 네, 제가 연애보다는 지금 현재 고백을 받았는데, 이걸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잠깐 배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7입니다. 아, 17? 예. 네네. 저 고백을 한 사람은요? 18이에요. 18? 둘은 어떤 관계로 이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만났다가 한 번밖에 안 만나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만나게 된 그게 뭐 매체나 뭐 이런 그 매체는 아니고요. 이제 밖에서 네 밖에서 사철 활동? 친구 네? 아 친구 소개로요? 그러니까 친구 옆에 있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아 친구의 지인이란 얘기죠? 네네. 친구 지인. 여기 얘기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뭐 고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약간 그런 낌새가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한테 약간 걔가 짝사랑 상담을 했었는데 이게 저인 걸 전 알고 있었는데도 예, 네, 약간 무시하고 굉장히 풋풋한 그 조코딩들의 연애 썰을 듣는 것 같네. 아, 카고팔 꺼져. 그 혹시 약간 네. 내용이 네네. 그걸 이제 그 결국은 저 애인 있어요 그 노래잖아요. 그 노래 가사처럼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맞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좀 애인 있어요 스토리인데 근데 왜 본인은 그러면 그걸 지금 그 듣고만 있고 아직 받아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애가 제가 고백을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는 척을 하고 고백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는데 기억고 한 거예요. 나름대로 티를 냈구나. 네. 아 혹시 그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있나요, 방장님? 지금 설명했어요, 바할라님.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받아줄 생각이 없는 이유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이예요. 예? 네? 잘 생겼어요. 잘 생겼는데. 말을 너무 족같이 해요. 어떻게 말을 했는데 족같이 말했어요? 그냥 말투가 장난치는 거나 그런 포인트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애 같고 족같은 본인도 애 아닌가요? 뭐 패드립 치나요? 맞죠. 아니요 패드립까지는 아닌데 되게 드립 같지도 않은 드립을 쳐가지고 원드립이 가장 어이없었는데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전화할 때 그 뒤로 아예 전화 안 하거든요.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 다요. 아니 근데 원래 그럴 때는 그냥 좋은 감정만 있으면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굳이 따지고 뭐 이런 게 필요한가? 근데 예예님만큼 막 그렇게 예예님 지금 고프셔가지고 여자만 있으면 다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당장님께서는 그러신 분은 아닌가 보죠. 그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냥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병신 같은 농담을 쳐도 그게 귀여워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맞죠? 굉장히 간사해요. 네. 맞죠,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님 자체랑 이제 뭔가 연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콩깍지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리고 17인데 뭔가 좀 그 뭐랄까 그 친구가 좀 까진 년 같은데요? 아, 그건 같이 팬의 엄마인가요? 솔직히 아니라고 못하겠고요. 혹시 지역이 그러니까 서울이세요? 그러니까 봐봐, 내 감이 맞다니까. 친구가 발이 넓은 거지. 예, 이 오빠 저 오빠들 만나보고 또 이 오빠 무리들 저 오빠 무리들 한참 철없을 때 좀 뭔가 그렇게 좀 다니는 여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장님도 물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연애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놈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근데 약간 그런 시기를 이미 거치고 이제 약간 따르게 약간 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오히려 취향이 약간 바뀐다 해야 되나? 아 근데 내가 좀 나이 차이가 방장님이랑 많이 나서 그런지 좀 혹시 몇 살이신가요? 몇 살이세요? 방장님이 17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코트님이요 아 저 47살이고요 그 방장님이 어떻게 보면 참 그 제 딸뻘인데 그러니까 좀 애 새끼가 어른인 척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네. 네, 그렇죠. 그죠. 근데 방장님 17치고는 좀 상대가 좀 많이 갈리셨는데 뭐 블랙데빌피세요? 아니요. 뭐... 아니 말보로 레드피세요, 저거. 아니요. 아니 방장님은 마스에 좋아한다 하셨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뭐그 토크온 하는 사람들 뭐다 이렇게 막좀 하찮게 여기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진짜 걔 존망한 인생들이 망한 그쵸? 인생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17에 그쵸? 이 시간에 그런 뭐 연애 조언방 이렇게 해서 파가지고 남들이랑 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 자체가 아 이게 너무 원초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방장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런 아이, 생각이 좀 쿠쿠님, 드네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약간 좀 17인 것도 좀 의심이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그게. 이은미 얘기했을 때 방장님 17인데 이은미 아세요? 그게 누구죠? 그 애인 있어요 노래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 모르는데요? 아까 동조하셨잖아요 맞다고. 그냥 아는 척한 거죠. 일단 공감은 해야 되니까. 완전히 피도 한 마른 대가리네요. 고맙고요. 그 시경님은 17대 피가 말랐나요 그러면? 아 재미 아, 때가리 존나 없으니 빨리. 닥치시라고요 애인님. 맞아요. 다음 번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철없는 조꼬딩년이 그뭐 괜히 이런 저기를 한것 같은데. 예. 고딩도 아니시잖아요, 방장님 그리고. 아 고딩은 맞아요. 딱 보니까 님 고딩은 맞아. 32죠. 아, 제 아니 생각에는 고딩은 제일 팩트야. 고딩은 팩트예요. 아니 고딩 아니에요. 제 생각에 한22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이 고딩 맞대니까. 몇 년생이에요? 저 07입니다. 무슨 07 띠? 무슨 어 띠? 맞네. 돼지띠. 거봐 맞대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톤이나 그동안 얘기를 했을 때그 아우라 자체가 조꼬딩은 돼지 그냥 띠신 고일이야. 돼지 띠신 거예요, 돼지신 거예요? 둘 다입니다. 둘다 아세요? 아 그러면은 근데 방장님께서 그 남자가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방장님께서 그렇게 막그 거부하실 만큼의 좀 깜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요, 아 그게 그냥 판타지 아니고요. 속에 사는 거야 사람들이랑 아 우리 대화하려고 방장님 자 수단으로 근데 아 자도 맞네 아니고 그 주자기 코트님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일부러 대화를 하려고 토크온에서 이 새끼를 한두 번본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도망가들 네 전에 그 그림 그린다는 그저그 고딩 그 그게 맞지 너? 아니요, 코트님 그 예전에 방송에 나왔다가 님이 저 칭찬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욕하시죠 오늘은? 방장님이 얼럭이 김은숙이네. 아니고 약간 아좀 내가 예전에 시나리오를 너를 칭찬했다고요? 네, 저잘 산다고 알바도 하고 잘 산다고 칭찬하셨는데 아 근데 저는 아 그래? 개인적으로 그 제가 연애 조언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코트님. 예인이 박수 주세요. 이분이랑 둘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찐막방 가게 찐막방. 동남 동녀 커플. 현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32kg 롤진남이래. 롤에 진심인 남자? 롤진남? 아 그래요? 맞아요. 아 그래요? 저 반갑습니다. 방학도 안녕하세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없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노래한 학교 폭력의 피해를 이렇게 호소하시는 방을 파셔서 제가 좀 네. 들어와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 안녕하세요. 저 예, 뭐 어떤 피해를 받으셨죠? 경험담인가요? 선생님? 그냥 아직까지 일상생활이 약간 힘들어요. 뭐 그래요?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요? 초3부터 중3까지 맨날 똑같은 애한테 맞고 아우 진부해. 돈 뺏기고 아니 어우 초삼부터 진부해 어우 진부해 초삼부터 중삼까지 똑같은 애한테 맞았다고요? 더 글로리 보고 나서 그냥 갑자기 삘 받아갖고 미친 척 하는 거네 아 진짠데요? 에이 저 그래까지 마요 걔도 존나 진부한 새끼다 저 그래서 진짜 전공도 나오고 아니 예? 쓰기 저, 전공도 나오고 전공? 정신병원 다녀가지고 그 어땠어요? 거기 정신병원 간호사 했어요? 약 성분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성분 그 이제 많이 드셔보셨으면 알 텐데 뭐예요? 뭐야? 약간 우울증하고 단백질이랑 네. 단백질이요? 에이 모르네. 나도 우울증 약에 들어가는 그 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 성분. 니코틴이요? 네. 에이 저이 사람 저 주작이네. 액상과당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야 여러분들. 찐막방 야무진 곳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우울증 약 먹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거야, 나도. 나는 안 먹어봤지. 나는 우울증 내가 이겨냈지. 난안 져. 그런 그 우울한 기분에.
아 주영이 아니야. 주영이 우울증 약 안 먹어. 아 그럼 우울한 거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코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트님 지금 방송하고 계신가요? 그 개인적인 질문 좀 그만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코트님, 근데 저 별풍선 옛날에 100개 썼었어요. 아, 씨발. 네? 아, 좀 그만하세요. 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세게 말은 못하겠지만. 네네네네. 아까 좀 저도 이제 똑같. 아, 제가 근데 닉네임 자체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해놔서 제 잘못이네요. 미안합니다. 예. 코트님. 예예. 예. 근데 그 있잖아요. 요즘 살만하신가요? 어줍지 않게 잼 날리지 마시고. 네, 뭐 왜 너나 잘 사세요. 예. 혹시 향남님을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리코더로 불러도 될까요? 네네네. 네네네. 씨발 진짜 리코더네.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모르겠습니다. 네. 방태 방관리 좀 해주세요. AK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AK 37. 방관리 안 하시네. 아 AK님. 아우 씨발. 방관리 아예 안 하네. 아 AK 37 마이크 끌게요. 아우. 방관리 안 하네. 아우 초갔네. 뭐가요? 방을 잠가야죠. 뭐 쪽지 같은 게 오나 본데? 아 쪽지 존나 오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나가면 끝나요. 아 좀 그만해 여러분들. 이러면은 토크온 내에서 미운 털 박혀서 들어가자마자 강퇴당합니다. 아 나 이 방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방이 너무 적다. 당연한 거죠.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을 얘기했는데.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오셨네요. 보통. 아 저는 이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뭐 한 저녁 6시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매일같이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네. 술도 안 드시는데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뭐 갈 방이 없습니까? 아 예예예. 예, 예. 그 알코올 네. 중독자분들 아, 토크온에 네. 좀 많이 알코올 중독자라뇨. 그랬더니 당신은 뭐 드시고 계신데요? 저 뭐 중독됐냐고요? 네. 당신 중독자예요. 술 먹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 약간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냄새 아니 근데 술방이니까 물어볼 네. 수 있잖아요. 아 전 자위중독자라고요. 네, 자위중독은 다른 방으로 가세요. 아니, 냄새꾼이 여기 아, 방 네. 오는 사람은 다 자위입니다. 뭐. 아니 근데 방 제목이 혼술 잔잔하게 매너 술방이니까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토끼와 여우님도 지금 들고 드시고 계신 거예요 술? 아 네. 아 목소리가 술 드실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 있는 이 취객분들이랑 함께 하시니까 좀 어울리지 않아서요. 네, 코튼이 그 취객분이라뇨 근데. 아 네, 저도 뭐 먹은 지 별로 안 됐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저 그럼 토끼아 여우님은 뭐 지금 술을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아 저는 술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서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사실. 아 어디 사세요? 알아서 먹을 거예요? 아 이제 아, 뭐 기둥 서방입니까 뭡니까? 제가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네. 아 습수님이 그러면은 토끼아 여우님 약간 그런 건가 보네. 뭔 헛소리 하세요 근데? 아 네. 그러면은 그 저기 저 겐세이 놓지 마시죠. 네. 아니 어디 사냐고 여쭤본 건데 그거 다 왜 그걸 왜 물어보냐고 하는 거 자체가 제가 술... 방을 팠는데 제가 방을 판다 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코트님. 아 책임까지요? 네, 코트님은 어디 사세요? 책임질게요. 아니, 토끼야, 여우님. 네. 코트님. 어디 사냐, 어디 사세요? 코트님. 야, 코트. 아니. 왔잖아. 어디 사냐고요?
대출로 왔잖아. 아 저기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괜히 이거 뭐 방송 파면서 약간 아 방송 파는 것 같아. 아니 그냥 코트랑 장난치고 하자 우리. 아니 잠깐만 토끼아버님 어디 사시냐고요 지금 몇 번 얘기하지? 내가 세 번 얘기하는데? 나도 몇 번... 코트님 나도 몇 번 얘기해요? 아니 토끼야 여우님 일부러 즐기시는 거야 지금? 방장님이 아니 나 몇 번 얘기해요 코트님 내가 방장인데 에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아 올려주자 내가 만든 내 세상이세요 이 사람아 그것도 맞지 욕먹어도 아, 네. 욕먹어도 소용없다 그것도 맞긴 한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사람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저 코트님 제가 마지막으로 셀러 보내주자 아, 마지막으로 저... 물어보겠습니다 코트님 셀러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셀러 파이? 아니 대답하시려고 코트 하는데 왜 그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토끼 언니 대답해 주세요. 어디 사신다고요? 대답 저 대답 좀 할게요. 아 거봐요 너무 과잉 보호하시는 거야 방장님이. 어디 사냐 아니, 정도는 유독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카톡 아이디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무 과잉 보호하신다. 아 약간 받을 수가 없네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이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네네 어디 사세요? 네, 저 경상도 쪽 살고 네. 그 뭐지? 이거 쪽지 왔는데 이거 혹시 내용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읽어보세요. 그 방장님이 쪽지를 안 보셔서 방 늘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호트야! 아니요, 네. 그 쪽지 온 거 다 그냥 수신 거부하고 있고요. 그냥 우리랑 놀자. 뭐 방송인이니까 뭐하게 놀 거야. 그냥 드립이나 치자. 근데 쪽지 보낸 사람 그 닉네임 뭐예요? 아 아니에요? 지집이 아니라고 씨발 또. 코트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술먹는 새끼들이랑 대화가 안 되네 이거. 아 너도 그렇잖아 근데. 코트님 저 술 먹은 지 별로 안 돼요. 근데 그냥 가라 그러면 카고파드 아 너 씨발 그럴 거 아니잖아. 아유. 얘기할 거야? 아 나 약 재미 더럽게 없네. 그만합시다. 예 그만한 게 맞는 거 같아요. 어 이거만 진짜 여자친구 만든 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만 진짜 마지막. 예 뭔가 빅잼이 조금만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혜성님. 네네. 본인 소개요. 아, 저요? 네, 서울 살고 21살이에요. 방제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데. 예. 방에 여성분은 키... 없나요? 여성분 지금 화장실 가셨거든요. 여성분한테 물어보면 가장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개소리만 일관하고 있길래 그냥 데리고 있어요. 뭐라 그랬는데요? 예? 뭐라 그랬는데요? 잘 만나라고 하던데요, 그냥? 잘만 붙이고 있길래 영양가가 너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저기 근데 뭐 21살인데 여자랑 아무런 접점도 없고 시그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방을 판 거 같은데. 네네. 예. 이유 본인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일까요? 제 소개를 한번 받아봤는데 예. 친구로서는 좋은데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다고 했거든요.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76이요. 아 사실상 또 확인 사살 당하신 거네요. 예, 약간 코트님. 네네. 코트님은 연애 많이 해보셨나요? 많다면 많겠고 적다면 적겠죠. 뭉치지 마세요. 네? 뭉치지 말래요. 왜 뻥이죠? 뭐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이에요, 콤님? 네? 아 씨발 멍청한 년. 말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하네. 무식한 년. 너무 공격적인 시발 새끼가. 아니 네가 먼저 했잖아요 콤님. 아 씨. 아 왜 나를 쏘세요. 아 이거 내가 심은 게 아니야. 조크. 아 조크. 아 조크. 오케이 확인. 그 방장님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고 뭐 좀 뭐 키스나 이런 거 뭐 이게 어떤 스킨십 이런 거 전혀 전무하겠네요. 예. 근데 그건 해봤거든요. 예, 팔꿈치 접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입술 갖고 느낌이 유사하게 난다고. 아 잠깐만요.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예, 이렇게 부분에.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딱 꽉 눌러가지고 예, 그 부분에다 예. 혀를 갖다 댔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유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했는데 예, 느껴본 적이 있어야 예, 그리고 흥분을 하고 할 텐데 그냥 팔 핥는 느낌 나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 여자에 대한 그 결핍이 짙으면 짙을수록 또 그런 네. 이제 그 갈구하는 마음이 집착에 가까워질수록 여자랑 접점이 더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매사에 좀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관리도 좀 하고 예 네. 그런 남자를 더 좋아하죠. 본인 아,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자기 네네. 관리도 안 하고 그죠? 아니죠. 자기 머리 뭐 미용실에서 자르시나요? 아 네네네. 미용실에서 그냥 시스루 앞머리 백 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래 헬스도 야무지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혹시 옷은 무신사에 사 입나요? 아니요. 인스타 파리피플한테 사고 있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무릉내 나는 새끼 같은데. 예. 무릉내라뇨. 그러니까 요즘 그 이제 그 남자들의 스타일들이 획일화돼 있어요. 예, 또수르뱅. 예, 좀 약간 클론 같이 느껴지는 느낌? 아, 그런 느낌인데. 그럼 어디서 옷을 사야 될까요? 인스타로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스타요? 제일 사람 여자한테 제일 그 큰 어떤 첫인상은 사실 0.3초 만에 이제 정해지는 거고 그걸로 네. 인해서 이제 저 남자가 나랑 만날 수 있겠다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 방송에 제 얼굴이 나가는 건가요? 아, 방송에 안 보여주죠. 예, 아이디 쪽지로 보내드렸고요. 예. 이랬는데 나오면 저 정말 또 아, 예, 저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네네. 방장님이 만약에 이제 제가 방장님 뭐 사진을 방송에 공개했다 예. 그거는 이제 방장님이 키를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에 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제가 사실 아침마다 그 풀 영상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아니 어떻게 이 얼굴이 혹여나 네. 아니 어떻게 게시물 21개 맞죠? 네네네네. 어떻게 이 얼굴이 모쏠이지? 오, 꽤 훨씬 나네요. 존나 이해 안 가는데? 이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 뭐지? 아 근데 약간 눈이 혹시... 좀 약 눈빛이 좀 약간 백천강님 느낌 난다. 백천강이요? 백천강은 처음 듣겠는데. 야. 그 혹시 교수님? 교수님이요? 예, 네, 아 그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 아 코트님. 네. 네. 그 나름대로 근데 머리 스타일도 잘 꾸미시고 약간 어떻게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쉽게처럼 볼 수 있는데 네. 여자들이 봤을 때는 뭐 전혀 그렇게 뭐 떨어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아 근데 그런 말을 좀 듣긴 했어요. 제가 이제 남자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왜 내가 여자를 못 만날까 했는데 그 코트님이랑 비슷하게 말을 하긴 했어요. 저도 볼래요. 예? 예? 아 콤님! 예 안 되고 콤님 지금 좀 생겼다 말 들으니까 바로 눈 돌아가 버리네. 저도 보고 싶어요. 콤님은 몇 살이세요? 저 스무 살이요. 어? 괜찮은데 되게. 아 근데 토크는 여잔 좀 물론 저분도 저를 그러겠지만 싫어 씨발로.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있어요. 그게 제가 만나는 여자는 좀 커뮤니티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너무 큰 걸 바라는 건가요 이게? 모쏠남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기만질하는 네. 것 같다는 느낌? 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교수님. 기만... 이 사람 기만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 아닙니다 저 그래가지고 아무튼 친구가 저한테 네 얼굴은 좀 약간 개이상이다 하면서 약간 저한테 취향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봤을 때는 했거든요. 방장님은 네네. 좀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네네. 약간 눈이 너무 찢어져갖고 솔직히 쌩얼일 때는 좀 약간 뭔가 너무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이긴 하거든요. 아 네. 뭐 이제 신창원이나 뭐 백천강님 약간 이런 눈빛. 네. 아 백천강. 네, 약간 네. 이런 눈빛이긴 한데. 아 그러니까 찢어진 눈이죠. 찢어진 눈 실눈캐라는 얘기죠. 실눈캐인데. 아니 신창원이 여자한테 인기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괜히 방장님 놀리려고 한 얘기 아니라. 근데 네, 제가 백천강을 몰라서 사실 지금 검색 중인데 예 스윗 중남 같이 생겼는데요? 예 네, 맞아요. 되게 닮으셨어요. 아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예. 네. 아 예. 예, 자기 객관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아 그리고 예, 예. 기만질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랑 아무런 접점도 없었다. 20살 넘 20년 넘게. 그건 네. 이제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네, 맞아 보여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고
아무리 이제 갈구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도 못생기면 네네. 못생길수록 뭔가 신이 저주한 거예요. 못생겼으면 못생겼을수록 더 성욕을 더 많이 줬어요 남자한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장님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이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네네. 기만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저는 신에게 벌 받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콤님. 네. 콤님은 왜 여기 계세요? 네? 할 거 없으니까요. 아. 여기는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아니, 뭔가 목소리가 되게 두껍고. 아, 짜증나. 존나 짜증난다. 아,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미친년. 약간 그 부모 한쪽에 결핍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 뭐야, 씨발. 편부모 드립치네. 아, 씨발. 면상 까버린다, 저는... 방송에서. 예? 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 발언 네. 같이 나가면 저 반사회적으로. 예. 네.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저기 매장당할 소리 하네. 아, 제가 얼굴 깠다는 걸 순간 깜빡해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본능이 그만. 예. 네. 콤님은 뭐 키 몇이에요? 저 73이요. 와, 크네. 아, 크다. 3cm 차이신데? 몸무게는요? 56이에요, 56. 56? 아, 근데. 오, 콤님도 막...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 사진이요? 예예예. 예, 예. 인스타요? 네네. 쪽지로 좀 주세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네. 얼평 해드릴게요. 근데 교수님. 예예. 예. 혹시 그 자격증은 따셨죠, 당연히? 남성성이 없나요, 제 얼굴에는? 알코트님? 남성성. 아 근데 이렇게 기생오르비 같이 생긴 느낌은 오히려 여자들이 보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느낌이지. 그럼 이렇게... 말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아니 지금 모솔 아니잖아요 본인. 아이 씨발 머리를 무슨 애쉬 뭐 이게 들어가는 그런 색깔로 염색한 새끼가 뭔 옷도 좀 입을 줄 알고 그러고만 병신이 그냥 토콘이라고 기만치라는 거네. 코튼이 너무 화나셨어요. 아니 화가 납니다. 왜냐면 저런 기만질을 하면서 계속 나한테 여쭤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아니, 교수님, 아니 근데 소개받았을 땐 진짜 그랬단 말이죠. 에이, 여성분 이쁜데요 콤님? 콤님 교환하실래요? 와 콤님 대박이다. 아 콤님 진짜 예쁜데? 와 개섹시한데? 그 기립근에 문신 있으시네. 네 있어요. 근데 좀 뭔가 좀 그 싼티 나는 그런 문신도 아니고 좀 되게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문신도 아니고 머리는 긴 생머리에다가 허리도 뭔가 들어갈 때 들어가시고 골반도 야무지시고 아바타 소개팅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콤님 20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20살. 아니 20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뭔가 외모가 개섹시하신데? 와 이런 사람들이 토크는 하는구나 요즘은. 야무지네. 콤님 사진 한번 봐보세요, 님들아. 진짜 이분 이쁜데? 뭔가 네, 섹시한 분이. 콤님 교환 좀 주세요.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돼요? 혹시 학원 들어와 있나요? 약간 고양이상 같기도 하고. 아, 인스타를 믿거라고? 아, 그것도 맞지. 실물 보기 전에 모르는 거지. 그쵸. 저한테 팔로 걸었던 여자가 아이유를 닮아가지고 예, 한번 이제 인스타 라이브 들어갔는데 좀 완전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사진과 다 주장한 사람 많죠. 아 콤님 이쁘시네. 콤님이 좀 더 아깝다 내 눈에는. 아 저랑 매칭했을 때요? 예. 혜성님 교환 한번 하시죠. 아 예예예. 예, 예. 두 분 좀 저 같이 좀 저 젊은 나이에 둘 다 뭐 애인 없고 그럼 둘이 좀 좀 만나 보세요. 몇 살이세요? 그건 좀. 예. 뭘 그건 좀이야. 만난 게 뭐 어때서? 예. 싫어요. 왜요? 본인 그 이상형이 뭔데요? 0901 차임 당해버렸네. 제 이상형이요? 제 예. 이상형 펜타곤 후이요. 지라라고? 제가 빠져서 후이가 그 지금 거기 나오는 애인가? 아 그 저기 그 펜타곤이 뭐 저기 뭐 강남 클럽 이름이에요? 뭐야? 아 그 아이돌 이름이에요. 펜타곤이 뭐야? 아이돌 그룹이요. 아이돌 그룹이에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멤버를 좋아한다는 거 저 나이 때 딱 드러나는 도드라진 증상이네. 아 근데 진짜 20살 같지 않긴 하다. 이분인가요? 아 그죠 솔직히 이쁘죠?
왕정님. 네, 게이분데요. 네. 제가 아깝긴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분이 아깝긴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속마음이 나오셨네. 네. 네, 팔로우도 많으시네. 그래. 님도 많으신데요? 예, 네, 아유, 저는 뭐. 저도 많으시네. 아, 둘이 씨발 꼴값 버는 거 싸우는 내 말은 개병신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둘이 그냥 꼴값 떠는 게 역겨워서요. 둘이 뭐 팔로우 하세요. 받아주실까요, 저분이? 자, 먼저 볼게요. 아, 싫어요. 토크하는 사람 팔로우 하기 싫어요. 또 연구백 2차임 당해버렸네요. 아, 토크하는 사람 싫어요? 팔로우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럼 저만 일방적으로 볼게요. 네, 그러세요. 네. 뭔 디스코드야? 씨발 싸가지 뒤지게 없네. 아니 이거 좀 이거 좀 팔로우 좀 해주면 안 되나? 아니 싫다고요. 아니 근데 뭐 혜성님 사적으로 DM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 방에서 나가 이 개 같은 년아. 광장이랑 팔로우 안 해줄 거면은 미안하다 먹어주고 씨 왜라 저래라야. 아 이거 이 방에 왜 있는 거야 쟤는? 코트 형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팬미팅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저런 거. 예, 네, 아니 방장인데 좀 기분이 좀 안 좋겠다. 팔로우 뭐 이런 거 좀 친추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아,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랬어요? 아, 그럼 다시 마팔 해드릴게요. 저 원팔했거든요. 아 그래, 보기 좋네. 아 그래 그래, 보기 좋네. 둘이 좀 저기 DM도 주고받고 하면서 한번 만나봐요. 예? 아, 알아서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분이랑 키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제 설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지스티님 조용이네 이시라라네. 그 그러는 김에 콩님. 네. 저도 마팔에 슬쩍 발 얹어도 될까요? 아, 방장님 그거 저기 가로막지 말고 3분 얘기. 아이디 보내세요. 아, 그렇게. 지스티님. 예. 뭐 인사 안 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PJ 감사합니다. 오, 예스. 저게 유일한 개인기인가요? 아니, 인스타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기재가 하면서 준비한 거 보여주려고. 준비한 거. 나 완전 내 친구 사귀려면 개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개인기. 그럼 발성 연습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기네. 아, 제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GST님 제가 예전에 노래 알려드렸었거든요. 아. 이 미메마모 미메마. 맞아 맞아 잘하시네. 네, 아주 좋습니다. 지루하고 지가 터지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아 이제 훈훈하네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지스티님. 예. 저희는 저희끼리 좀 사랑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존나 웃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열심을 이제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기. 예, 개인기 좀 연습을 해서 하세요. 아 개인기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소개받았어요. 예. 이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아 제가 개인기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르게 해야죠. 다르게? 네. 어떤 식으로?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뭘 보여달라고요? 시범이요. 아니 저는 시범? 뭐 개인기 이런 걸로 승부 안 봅니다. 그럼 코트님은 어떤 걸로 승부 보세요? 저 맞나요? 아, 저 그냥 가만히 제 존재가 저기 아 제 존재가 예 자꾸 불러일으키던데요? 이라라고 자빠졌네. 어. 아. 죄송하고. 아, 근데 콤님. 네. 그 제가 인스타 아이디 보내 드렸는데 어째 돌아오는 게 없어요. 예, 네, 보고 까인 거죠, 님도. 저기 혜성 님이 됐습니다. 예. 혜성 님이 얘기한 거예요, 방금? 아니요 아니요 3분님이요. 아니 3분님 그만하시라니까. 오 너무 염이세고. 네.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콤님이랑 혜성님이랑 둘이 잘 저기 하게 그저 궁금해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방을 팠는데 남자들이 막 오길래 이제 팁 좀 주려나 했는데 다 저 따라서 팁 좀 받아가겠다고. 콩님은 저기 혜성님 봤을 때 어때요? 혜성님이요? 네네.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 얘기 나왔다는 건 이제 눈여겨보지 않는, 않았다는 얘기네. 예, 예. 벌써 이제 3가임 당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뭐냐, 코성형 하시면 진짜 잘생겼을 것 같아요. 저랑 아, 얘기해주는 근데... 거는 사실 도움 1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아, 근데 진심이에요. 그러면은 콤니 봤을 땐 그 혜성님 그 딱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상형이? 제 이상형이요? 아, 절대는 절대 안 이루어진다니까. 전 저는 전 이렇게 눈 이렇게 찢어진 사람 좋아하진 않아요. 아쉽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옥타곤인가 뭐 펜타곤인가 뭐 그 뭐 저 그 사람 좋아한다면서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옥태곤이나 만나시든지 하시고. 옥태곤이라고 하는데. 지스티님. 예.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 없거든요. 여자친구를 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기를 준비해야겠죠. 아 개인기요? 예예. 예. 개인기 뭐 어떤 개인기가 제일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본인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여심 사로잡는 개인기 하나만 보여주세요. GST님이 여자를 만났을 때 쓰는 개인기. 제가 노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오 예. 아예 그 끄도록 할게요. 예, 저도 살짝 좀 불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임재범의 너를 위해 잘하실 것 같네. 아 노래로 사로잡아 버리겠습니다. 와 저 컨셉 미친다. 난 사랑해 경찰관 경찰관 당신의 사랑에 빠져버렸어. 난 사랑해 경찰관 경찰관 두갑을 차고 싶어 미치겠었어. 난 사랑해 경찰관 난 사랑해 경찰관 난 사랑해 경찰관 난 사랑해 경찰관. 아 그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예. 매력 매력 너무 보여줘가지고 지금. 자 이렇게 협보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아 이 정도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콤님이 되게 좋아하셔갖고. 아 이게 못 끼는 아,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좋아한 거 아니에요 좋아한 거. 아 그래요? 별로 안 좋아했다네 아쉽네. 원래 저런 거에도 매력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앞에 잘생김이 붙어야 되지 않나요 보통 그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코트님은 뭐 개인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여자 만날 때 개인기 안 써요. 개인기가 왜 필요합니까? 개인기는 그저 별풍선 받을 때만 쓰는 거죠. 여자 만날 때 막 개인기하고 여자 앞에서 똥꼬쇼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없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한테. 왜냐면 이제 처음에 만날 때 막 그런 거 막 보여주고 웃겨주고 그러면 나중에 불편하죠. 그런 거 안 해주면은 마음 변했다고 막 그러니까. 아 처음에 잘해주면 안 된대요. 아 뭐 처음에 그러니까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이제 끝까지 계속 그 마음이 이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잘해주는 거지 그 이상으로 이제 오버해가지고 잘해주면은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럼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다가가실 때 어떻게 다가가시나요? 어 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뭐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엉꿀제 굴러들어 꼬마처럼 알아서 굴러들어오나요? 예. 아니, 저는 뭐 여자한테 뭐 DM 보내고 뭐, 예, 뭐 만나자고 뭐 좀 그런 거 안 합니다. 어, 알아서 그러실 것 같긴 해요 코트님이 봤을 때. 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집에 안 가요. 호흡이면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예,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집에 안 가요.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여자한테 그런 매몰차게 또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고. 그러니까 집에 안 가니까 너 왜 안 가냐 이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다 야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민망할까 봐. 예. 네. 그 혹시 코트님도 혹시 2D랑 그런 거 아니죠? 아우 재미없어. 어, 2D가 왜 나올까요? 네, 좀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아 죄송해요. 네네. 알아서 나가주세요 감성님. 아, 분위기가 뭐, 다 죽어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집행. 한 번만 집행해. 코트님 요즘 왜 노래 잘 안 부르세요? 노래 부르는 상황이 돼야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형 마이 스토리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아, 예. 저렇게 뿌치가 없으면 여자친구. 네 그렇죠. 맞아 맞아 이렇게 눈치 없어요 지금. 맞아. 여자들이 인상 찌푸리면서 쟤 뭐야 이러죠.
아쉽네요. 뭐 콤님이 진짜 이쁘긴 한데 또 방장에 관심 없으니까. 다른 그런 인연을 뭐 찾아봐야죠. 그 코트님. 예. 여자는 운동한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존나 좋아하죠. 근데 제가 여자들은 자기 관리하는 남자 되게 좋아한대요. 예. 그렇죠. 좋아하죠. 남자들은 똑같잖아요. 자기 관리. 코트님은 자기 관리를 하시나요? 아, 전 자기 관리 안 하죠. 안 하는데 왜 여자가 많으시죠? 몰라요. 왜 그런지 여자들이. 아 그러신가. 예. 코트가 여자가 많나? 많죠, 코트님. 또. 나 부럽네요. 에? 도비님. 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 사람 목소리로 꼽히세요? 아니, 꼭 그냥 마이크가 아니라 예, 음성 변조 쓴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건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예. 지에스트님.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예. 토콘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뭐 유익하다면 유익했고 아니라면 아닌 예. 거였겠죠. 귀엽네. 감스트 따라하는 저 친구. 저 곡 좀 이렇게 간지럽지? 밥 먹고 싶은데?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건 글쎄요. 먹을 게 없네. 아니야, 이따가 나가서 먹든지 하겠다. 이따가 뭐 나가서 먹든지 하고 외식 해야겠네, 오늘은. 외식을 하고 아니면 김밥 같은 거 시켜놓을까요? 김밥 지금 되나? 5시 반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 7시는 돼야 열던데요? 볼게요. 저기 포레스트 갑시다. 어우 근데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주말이니까 뭐 상관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주말이니까 노 상관이겠죠? 오 역시 먹자랄 단 한 개도 없네요. 맞아요. 자, 이 동네 그 배달 시스템 시장을 싹 다 꿰뚫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열리는 줄 아실 거야. 머릿속에 네. 딱 메뉴판이 들어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 먹을 거 없냐고 여쭤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공교롭게도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소세지 좀 사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나 그거 존나 먹고 싶네. 제가 시킬게요. 소세지 먹은 지 좀 오래됐네. 소세지 맛있는데. 밥에다가 케찹에다 해갖고 싹 먹으면 아주 야무지지. 비엔나. 비엔나 소시지. 옛날 소세지 그건 완전 밀가루예요. 고기 1도 없는 제일 싫어하는 거 옛날 소세지. 곰곰게 좋네. 가격 착하고. 아 근데 또 다시 해야 되네. 선조 부패라스 씨발. 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합시다. 자 노예 구합니다. 자 지금 디스코드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디스코드로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예 본인 자기 어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 혹은 내가 포레스트를 하는 여성 게이머다. 예 여성 유저다. 싶으면은 들어오시면 돼요. 유저는 프리패스입니다. 아, 여자는 프리패스죠. 솔직히 일 안 해도 돼요. 코트야, 바로 들어갑니다. 예, 제가 나무 베드리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성분이면은 프리패스 해드립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디션 봅시다. 예.
예. 네. 노예 구함. 포레스트 노예 구함. 재밌게 하려면은 건설 버리고 동굴 탐험만 존나 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까지만 하고 포레스트는 다음에 더 안 할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이게 그게 크래프팅 요소가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예. 그게 포레스트가 좀 뭔가 이제 식인자들이 나오고 또 이제 그런 뭔가 숲속에서 약간 그런 크래프팅 요소와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잘 된 게임이지 뭐 장기적으로 보고 갈 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야. 생존이라는 그런 그 장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거지. 예. 자, 오케이. 볼게요. 포레스트 노예 구하겠습니다. 예. 게임방 대기실로 다 올라와 주시고요. 예. 게임방 대기실로 다 올라와 주시고.